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 어쩌고저쩌고 해도 거기 그냥 있어. 나 죽었어 하고. 아, 그래요? 그것도 고민인데. 그러니까 나 죽었어. 거기도 나오려고 그러잖아. 거기도 답답해. 거기도 들어가면 답답해.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. 우리 주소 좀 될까요? 아저씨 계세요? 네. 남편. 네. 대주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격이 부스름한데 아저씨가 더 파닥파닥해. 뒤끝이 없어. 아, 네, 제가 뒤끝이 있어. 그래도 이만하면 쓸만한 부부다. 그래요? 그럼 사람이 살면서 부부지간에 티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싸움 잘하잖아, 둘이. 잘 싸우잖아. 동갑내끼는 싸우고 살아. 그래서 누구 하나는 져줘야 돼. 근데 지금 남자가 지겠어? 여자가 져야지. 요즘은 더 안 지더라고요. 안 지지. 46이야. 근데 어때, 바깥에 인간 있어? 저요? 응. 인간이라는 게? 바깥에 나를 말을,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. 바깥에 아. 나가서. 응. 하지 마라. 개망신당해. 난 미리 얘기해줬어. 네. 근데 왜냐면 생겨. 본인이 마음이 지금 들뚱들뚱해. 배기 싫거든 이 사람이. 배기 싫어. 나 정말 내 남편 싫어. 그래서 나 살까 말까. 그래. 나만 생각하고 싶어. 근데 내 야단칠게. 나가봐라. 더 답답해 여기가. 나 죽을 것 같아. 그때는 한 가지만 답답했어. 나 외롭고 아무한테 나는 베갯말에 눈물 흘려. 나 누구한테 말 못하고. 근데 엄마 놀아? 저요? 아니요, 일하고 있어요. 뭔 일은? 여행... 응? 여행사요. 여행사? 그것도 답답하네. 허우. 그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 어쩌고저쩌고 해도 거기 그냥 있어. 나 죽었어 하고. 아, 그래요? 그것도 고민인데. 그러니까 나 죽었어. 거기도 나오려고 그러잖아. 거기도 답답해. 거기도 들어가면 답답해.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. 내가 나가서 찾아야 돼. 내 거. 내가 이 답답한 거. 내가 찾지 않으면 나 우울증아. 올해 토끼띠들이 다 좋거든? 내년에 47살. 운까지 들어와. 어머, 두 사람 다. 그럼 지금까지 우울했던 거 없어져. 자, 운이 들었다고 해서, 아, 나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뭐든지 나는 다 돼. 아니야, 찾아야 돼. 운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찾아야지. 이거를 만약 찾았어. 그럼 그 일에 파고들어. 토끼는 한번 파고들면 계속 파고들어. 끝을 봐야 돼. 끝을 봐. 그러면 대박. 참 많이 참고 살았다. 오래됐어. 엄마가 오래됐다고, 부부 갈등이. 나 이제 진짜 안 살려고 막 이런 마음 먹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. 응? 뭐, 저 물에 기름이라 그랬지. 찬물에 기름 돌듯이 부부가 그래. 그러니까 여긴 여기대로 운이 들어오고 여긴 여기대로 하니까 둘 다 하는 일 있으면 어느 날, 아, 2, 3년 지나고 4, 5년 되면 서로 이해가 돼. 근데 만약에 여행사님 뭐 하고 싶어? 뭔가 딴 거 계획이 있어. 그래서 내가 물어봐. 동생이 뭐 하는데? 아, 지금은 뭐 하려고 계획하는 건데? 음식적인 음식이나 커피나. 사실 여동생은 술 쪽이 맞긴 한데 술? 제가 커버가 안 될 것 같고. 노래방 했다가 망했거든 여동생. 안 맞아. 노래방은 안 돼. 안 맞아. 술 장사도 난 아니야. 아, 그래요? 술 장사도 아니야. 커피숍도 아니야. 이용 없어. 안 맞아. 우리가 많이 먹어서 배부른 장사를 해. 음식점. 근데 동생하고 할 때는 항상 내가 무수리가 돼야 돼. 내가 언니라고 걔를 지배하려면 못 있어. 쉽게 직장인이 밥 세끼 먹고 가는 그런 조밥집을 해란 말이야. 밥 먹는지. 항상 나는 이거를 말을 해줘요. 어떨 때 본인이 심장이 답답할 때 심장에 무슨 일이 쿵쿵쿵쿵 뛸 때가 있어.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. 그게 오래가면 다 지병이 돼. 응?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 가야 되잖아. 지병은 내가 만드는 거야.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. 본인이 예민하니까 내 승제로 안 되면 안 돼. 본인 승결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예민해서 그거를 좀 누그러뜨려 이렇게. 자, 내년 좋다 그랬어요. 자, 내가 마음 편안하게 가지라 그랬어. 남편은 기둥이야. 남편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.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. 여행사는 고만. 끝. 지금 당장 고만들라는 건 아니야. 동생이 뭘 차렸을 때는 나는 그쪽으로 갈 때까지는 여행사 와서 다녀야지. 그때 까지 마. 뭐든지 동생이 완벽하게 뭘 할 때까지는 나오면 안 돼.
그리고 부부 이별수 있어. 조금만 참으면 내년에 좋은데 왜 이별해?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나가면서 머리에서 싹 잊어버려. 알았죠?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.